오늘은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죠. 이 평일 주 5일 근무의 마지막 날,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기다리기가 사실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일주일 너무 길다, 중간에 하루 정도는 쉬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직장인 중 절반은 연봉이 좀 줄더라도 주 4일째 근무를 하고 싶어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인 1,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연봉 감소를 감안하고도 주 4일째 선호하는지란 질문에 51%가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연봉 삭감을 감수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대부분인 73%가 5% 미만의 연봉 삭감을 감수할 수 있다고 답했고, 이어 21% 정도가 5% 이상, 10% 미만이라고 답했습니다. 주 4일제를 허용한다면 10% 수준까지의 연봉 삭감은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 4일제가 시행되면 가장 쉬고 싶은 날로 수요일을 꼽은 직장인이 37%에 달했단 설문 결과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엔 근로시간 관련해 주 69시간 얘기까지 나오면서 한 차례 논란도 일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네 번만 일하는 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미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한 기업들도 속속 나왔는데요. 앞서 SBS 8뉴스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무실 좌석의 70%가 비어 있습니다. 둘째, 넷째 주 금요일을 재충전 휴가일로 지정해 연차 소진 방식으로 직원 대부분이 같이 쉽니다. 회사는 제도를 만들고요. 사원들은 그것을 책임감 있게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업무 몰입으로 보답을 하실 거라 저희가 믿기 때문에 일과 삶의 조화는 사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윈윈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로가 다반사인 대학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의 주 4일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급여 10% 삭감에 동의한 간호사 30명이 차례로 주 4일제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한 교육 전문기업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주 4일제를 시행했는데 매출은 전년 대비 20% 증가했고 구직자들이 몰려 채용 경쟁률도 3배 이상 뛰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여러 국가들이 주 4일제를 속속 도입하거나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이슬란드에선 공공부문 근로자 2,500명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4년 동안 주 4일제 근무를 시행했더니 대부분의 노동 현장에서 생산성이 유지되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후 2021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86% 이상이 주 4일제를 할 정도로 정착됐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도 지난해 61개 기업 직원 2,900여 명이 6개월간 주 4일제 실험에 나섰는데 92%에 해당하는 56개 기업이 실험을 마친 이후에도 주 4일제를 유지했고 그중 18곳은 정식 채택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주 4일제 시행에 모두가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 근무 일수만 줄어들 뿐 업무량은 동일하고 또 직종별로 주 4일제 도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뉴빌더 전연남이었습니다. 11년차 직장인 전주호 씨. 평일 아침 출근 준비 대신 8살 딸을 깨우고 아침을 차립니다. 등교 준비를 하고 함께 걸어서 학교까지 데려다 줍니다.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 출근 시간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시차 출퇴근제 덕분입니다. 그 한 시간을 배려받은 덕분에 제가 직접 제 손으로 아이 등교도 시키고 훨씬 안정적이고요. 저희 부부 힘으로만 키우고 있습니다. 전 씨가 일하는 사무실 좌석의 70%가 비어 있습니다. 둘째, 넷째 주 금요일을 재충전 휴가일로 지정해 연차 소진 방식으로 직원 대부분이 같이 쉽니다. 남은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될까 눈치 보지 않게 고안한 조치입니다. 회사는 제도를 만들고요. 사원들은 그것을 책임감 있게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업무 몰입으로 보답을 하실 거라 저희가 믿기 때문이거든요. 일과 삶의 조화는 사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윈윈.
과로로 악명 높은 대학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의 주 4일제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선 급여 10% 삭감에 동의한 간호사 30명이 차례로 주 4일제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신입 간호사 퇴사율이 50%를 넘자 노사 합의로 만든 고육지책입니다. 소득은 줄었지만 과로를 피하니 업무 효율과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게 대체적 평가입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를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고 다섯 명만 행복한 게 아니라 전체 직원들이 다 행복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로시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에선 장시간 근로를 타개할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 시도하고 있는 주 4.5일제 또는 4일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SBS 재현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영국의 주 4일제 실험에 61개 기업의 근로자 2,9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임금 삭감 없이 주당 38시간이 34시간으로 줄면서 초기엔 기업 상당수가 성과 저하를 우려했는데 뜻밖의 참여 기업의 92%는 실험이 끝난 올해까지도 주 4일제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수익 상황을 공개한 24개 기업은 전년 대비 평균 35% 매출이 늘었고 참여 기업 전체의 퇴직자 수는 57%가 줄었습니다. 근로자의 71%는 과로 강도가 줄었다. 37%는 건강이 개선됐다고 답했습니다. Sick leave was down by more than 60%. So people are happier, they're healthier, and they're working better when they work 40 weeks. 아이슬란드, 스페인, 호주, 일본 등에서도 주 4일제 도입 논의가 활발한데 관건은 근로시간 감소만큼 임금도 함께 줄일지 여부입니다. 주 4일제 도입으로 임금이 줄어든다면 제도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임금을 깎지 않고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가져가는 게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벨기에 정부는 지난해 2월 유럽연합 최초로 주 4일제 도입을 허용하면서 임금 삭감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지불 능력이 가능하고 대기업 사업장에서는 스스로 주 4일제 같은 정책을 할 수 있지만 영세기업에서 이걸 확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 보완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요구가 커진 상황이라 주 4일제 도입 시도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자, 주 4일제처럼 근무시간 줄이면 직원들은 당연히 좋겠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선뜻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시도해본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오히려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를 높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직원을 단순히 일하는 도구로만 보지 않는 조직 문화가 회사에 대한 충성도나 책임감을 높여서 이직률을 낮추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덜 일하더라도 생산성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게 제도 성패의 관건인데요. 그러니까 업무 효율화를 위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함께 가야 합니다. 임금 삭감 없이 탄력적으로 주 4일제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현실 가능성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앞서 보신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 연간 400만 원 정도 급여를 덜 받고 주 4일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반면 유한 킴벌리는 임금 삭감이 없었고요. 주 4일제 실험을 했던 영국 기업 같은 경우에 180-100이라는 룰을 내놨습니다. 임금은 100%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80%로 줄이는 대신 성과는 100% 그대로 내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 4일제를 도입하면서 임금을 줄여서 그게 추가 고용으로 이어진다면 일자리 나누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 4일제를 하면서 임금을 그대로 받는다면 이른바 워라벨이 가능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자칫 5일치를 무조건 4일에 몰아서 일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일하는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고 장시간 근로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여기에 대한 더 많은 사회적 공감대를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